왜 어쨌든 왜 했다며 갈증이 나네 이거 사기라도 안바싸를 하는데 원플러스원 하더라고 안바싸를 한 모금 해야겠다 아이고 왜 어쨌든 안바싸 잠깐만 이거 안 꺼졌나? 이게 주간에 하도 해킹 들어와서 꺼져가지고 확인해야겠다 아이 안바싸를 하자면 해야겠다 자 이거 제가 강의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내가 강의 안 해도 무박탁 치고 어떻게 스스로 이게 딱 이게 이제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왜 이렇게 여기까지 이미 예전에 이거 한 두세 번 강의했어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 지금 그래서 안바스가 맛있더라고 이게 오디 제품이야 원플러스 어? 이거 코카콜라 거네 코카콜라 제품이 맛있긴 맛있어 선전한 건 아니야 맛있네 보면 그러면 이게 코카콜라 제품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 살때 어느 주식을 많이 사냐? 100조 원을 현금으로 코카콜라를 사. 망할 회사가 아니죠. 코카콜라 같은 회사. 미국에 코카콜라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많아. 그런 주식을 사. 포트폴리오로 그런 회사들 주식을 나눠가지고 사.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3단 파생으로 들어와요. 자, 근데 금요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월요일 날왜 사이드카 걸리는지 이제 무릎팍 쳤는데 무릎팍을 못 치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내가 다 조곤조곤 설명을 드릴게. 자, 이제 저기 미국장에서 금요일 날 어떤 사태가 발생했어요? 폭락 사태가 발생한 4%인가 3%인가 빠졌나? 맞나? 그 정도면 지수가 하루 만에 그렇게 빠지면 엄청 빠진 거예요. 그것도 미국 주식이. 미국 지수가.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시급해요. 자, 여러분들도 저기 뭐야 신용 쓰죠. 주식 담보로 해서 주식을 또 사잖아. 신용 쓰잖아. 해봤자 똑같아. 그럼 나중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은행 거고 캐피탈에서 그 모니터링을 해. 왜? 원금을 뛸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손실을 원금보다도 더 우리가 갚아야 할 원금보다 어떻게 돼요? 저기 빌린 돈보다 손실을 더 많이 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박이 들어가요. 이 100조 원 자산가도 어떻게 돼요? 저 100조 원 자산가가 어떻게, 은행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빚독촉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신용 미수 쓰면, 그 어떻게 주식 담보로면 반대 매매를 해버리죠. 강제로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만 원짜리 샀어. 이건 좀 이따 설명할까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지. 이거 반대 매매하고 똑같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값이 떨어져. 자, 여기에 있는 주식값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와요. 왜?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돈 빌려간 저 투자자가 어떻게 돼요? 투자 잘못해서 내 원금을 뛸것 같아. 그럼 은행 입장은 불안하잖아. 그럼 압박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니네들 안 풀면 주식, 그거 담보 잡힌 거 우리가 그냥 팔아버린다. 팔아버린다고 딱 압박을 줘. 그러면 100조 원 자산가가 어떻게 돼요? 찔끔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든가, 돈을 갚으라고 해요, 그러면. 일부라도 돈을 갚어. 그럼, 주식 떨어져도 우리가, 안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뭘 처분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이거는 못 팔아. 왜? 담보가 잡혔기 때문에. 그죠? 팔면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못 팔아. 또 자국적 주식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어떻게 못 팔아요. 자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럼 뭘 팔아요? 얘를 팔아야 돼. 한국 주식을 팔아야 돼. 얘네들은. 한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돈을 갚아야 돼. 여기. 빌린 거. 은행한테 돈을 급하게 갚아. 은행이 압박을 들어오니까. 주식값이 떨어져서 이거 잘못하면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원금을 못 건질 수 있는 상황이 딱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럼 그 전에 미리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갚아야 돼 은행에다가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식을 못 팔아요 어디서 팔아야 돼?
여기서 팔아야 돼. 여기서 현금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캐피탈하고 여기다 어떻게 돼요? 저기 원금을 좀 상환을 해줘야 돼. 그래야 얘네들이 압박을 안 들어. 자, 내가 100조 원 자산가야. 자, 이 상태가 돼 있어. 근데 미국 다우존스 어떻게 막 확 떨어진 거야.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매각 처분을 해버린대, 은행이. 이걸 한번 내전에 당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저기 은행에다 좀 원금을 갚아야 얘네들이 이제 저기 압박을 안 해. 그 원금을 갚으려면 돈이 없어. 왜? 다 주식에 다 박혀 있어. 100조 원이나 되지만 어떻게 해요? 220조 원이 어떻게 해요? 빚까지 저까지 220조 원이 어떻게 해요? 주식에 박혀 있어. 그러면 어디 주식을 처분을 해야 할까요? 이 50조 캐피탈에서 빌린 거 50조를 먼저 처분해. 자, 이유는 간단해. 캐피탈이 더 세겠죠요. 왜? 이거 갖다가 어떻게 위험한 한국 주식에다가 투자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캐피탈이 먼저 쪼아. 은행은 나중에 쪼아요. 왜? 원금을 띌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누가 띌 확률이 높아요? 캐피탈이 띌 확률이 높아. 원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캐피탈이 막 찔먹찔먹한, 저기 주식 떨어졌다고, 안 그러면 다 팔아버리겠다고, 어디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같을 때 어떻게, 얘네들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금을 먼저 갚아야 돼. 그럼 뭘 팔아야 돼? 요걸 팔아야 돼. 한국 주식. 그죠? 자, 그, 목요일하고 금요일 쪽에 쭉쭉쭉 떨어졌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쯤 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새가슴이 돼서 어떻게 돼요? 캐피탈이 막 째려버린 것 같아. 야야야야야야. 그러니까 캐피탈이 하니까, 이게 100조 원 이제 그 월가 큰 손이 어떻게 쫄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이제 캐피탈에서 야야야야야. 하니까 뭐 쫄리는 거야. 그러니까 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현금을 좀 갚아야 돼. 원금 어느 정도. 얘네들 입을 좀 닫게 해주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반반한 게 이거야. 50조 원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국 주식을 샀어. 소위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나 이게 우리나라에 저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들 많아요. 보유율이. 그런 데다 다 저기 저기 박아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나온 구멍이 어떻게 없어. 그러면 여기 이거밖에 없어. 그럼 이거를 갖다가 먼저 처분을 해요. 얘네들이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저기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여기 오고 여기에 있는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먼저 이제 저기 압박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어떻게 큰 은행들이 이제 압박을 들어와.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우량주들을 먼저 팔아채게요. 한국 주식을 다 팔아채긴 거예요. 자, 그때 이게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돼요? 한국 주식을 갖다가 이제 다 되게 투매를 한 거야. 근데 저기 환율은 괜찮던데, 나중에 환율로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자산인데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달러 보유율이 굉장히 높아. 비밀 보유금이 좀 있어. 그래서 그걸 딱, 이게 방어를 해. 환율이 보통 땅대 같았으면 방어를 대한민국 여기 저기 우리 저기 뭐냐 여기 이쪽에 대한민국 쪽에서 환율 방어를 못했으면 이때 어떻게 돼요? 주식을 팔고 환율이 막 1500원, 600원, 700원까지 치솟을 수가 있는 상황. 근데 환율 방어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저기 환율에서 밀리질 않았어. 근데 어떻게 주식은 어떻게 대폭락을 한 거야. 이게 월요일 사이드카 사태. 자, 외국인들이 어떻게 돼요? 다들 어떻게 동시에 투매를 다 던진 거야. 한국 주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드카를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이드카 그 선을 뚫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 자, 이때 보통 이렇게 이 사이드카 발동하고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 공매도 애들. 자, 공매도가,
저희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다 빼대요, 공매도. 근데 여기서 공매도까지 같이 이제 어떻게 달라붙은 거야. 외국인 애들이 이 상태에서 패닉 상태 빠지고, 기관도 패닉 상태에서 같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팔아제끼는 것 같아요. 공매도도 신난다 하다고 어떻게, 거기서 이제 같이 투매를 다, 이게 3단 투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모릴라 사이드카가 그래서 발달한 거야. 요거 때문에 그래. 이게 월가의 생리가 이래. 그 일본도 비슷한 거, 일본도 비슷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주식을 월가 애들이 많이 사는 걸 알고 있어요. 일본 주식은 우리나라가 더 빠졌어. 십몇 프로가 빠졌어요. 하루 만에. 2%인가? 십몇 프로가 하여튼 빠졌어. 우리나라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 폭락이 10% 가까이 빠졌고,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십몇 프로가 빠졌어. 12%인가 3%인가 빠졌다고 그래. 생각이 잘 안 나. 대략적으로. 자, 왜 그냥 월가 애들이 일본 주식에도 많이 살아서 왜? 굉장히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주식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주식보다 더 빠졌어. 왜? 똑같이 일본 주식도 처분하고 나온 거야.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 녹화되나? 끊고 왔구나? 응, 끊고 와요.